자, 오늘 다섯 번째 경기죠. 라운드 원. 네, 초등부네요. 여기도 마이너스 45kg. 네. 네, 경기 음성복싱체육관의 황현진 선수. 네네. 성북국제체육관의 김준혁 선수. 아, 성북국제체육관에서 제일 많이 나왔네요. 네. 그다음에 또 오산 권투인 체육관이 복싱짐이 네. 두 번째로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경기 음성복싱. 아, 이거 여기도 역시 뭡니까? 초등부? 초등부네요. 아, 초등부인데 아주 체격 조건이 너무 좋네요. 9학년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네, 초등학교 5학년이네요. 아, 근데 5학년이라고 네. 할지라도 그렇죠. 아우, 피지컬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참 우리나라가 참자 이게 아마 동양권. 네. 동양권에서는 아마 가장 신체 조건이 좋죠. 네. 뭐 저기 동양권이라면 이제 일본, 필리핀, 태국, 중국 그쪽으로 말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거기에 비하면은 신체 조건은 참 좋습니다. 네. 역시 초등부라서 아. 1분 3라운드를 네. 하는 겁니다. 라운드 2. 자, 1라운드는 그 레드 코너 좀 약간 신체 조건이 약간 유리한 선수가 아우 자세들 참 좋네요. 초등학교 5, 6학년 선수들인데도 관장님들한테 네네. 잘 지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세들이 참 좋잖아요. 이건 뭐 하나의 이게 복싱을 우리가 저는 항상 이제 복싱을 가르치면서 복싱은 수학이다. 네. 자, 그다음에 복싱은 과학이다. 그다음에 복싱은 예술이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왜 수학이냐? 수싸움이잖아요. 네. 상대방과 나와 수를 읽어야 됩니다. 이 바둑이나 수학같이. 그다음에 왜 복싱이 과학이냐? 아주 나는 안 맞고 때려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복싱은 예술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잘 그리고 네. 몸이 음악적인 리듬에 맞춰서 그 몸이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복싱을 네. 잘하기 위해서는 네네. 사실은 타고난 지능 지수가 높은 게 좀 더 유리한가요? 맞습니다. 이제 아. 복싱에 이 복싱 IQ가 따로 있지만 아, 네. 그래도 보면은 이 그 머리 회전이 빠르고 네. 그런 선수들이 복싱을 확실히 잘합니다. 네. 그 새끼들을 키울 때 공격 훈련을 많이 시키잖아요. 네. 피하는 건 감각이다. 네. 대신에 때리는 건 훈련이다. 네, 네, 그 말이 아주 네. 복싱이 아주 명언입니다. 네. 오, 야, 좋은 히트. 자, 좋은 히트가 지금 초반부터 몇 네. 개가 나왔습니다. 네, 네. 아, 저 참, 네, 네. 밀어붙입니다, 정호롱. 아마 이런 정도의 선수 아마 외국에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복싱 선진국이라는 그 나라에서도 이렇게 초등부의 선수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건 이제 우리 한국 선수들에게 복싱 능력, 네. 격투 능력은 매우 우수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 그 타고 나는 거죠, 그게. 제가 이 지도자 생활을 그렇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다녀봤지만 한국 선수들이, 한국 복서들이 참 이 지능이 아주 높아요. 네. 그 이 복싱 그 실력이, 스킬이. 네. 네. 지금 현재는 뭐 일본이 거의 아시아에서는 거의 뭐 최정상급이고. 이번 경기도 초등부 선수들이기 때문에 양 선수 공동 승리가 되겠습니다. 자, 네, 아, 네, 두 선수한테 정말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